안녕하세요. 인성 함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절을 살펴보는 인성 가언. 오늘은 삶에 있어서 가장 적절한 최선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그런 중용의 자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 가장 최적절의 삶을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의 표준과 행동 방법은 무엇이었을까? 중용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순임금은 악을 숨겨주고 선을 드러내 주었으며, 네, 은악이 양선, 좋은 점을 자꾸 이렇게 키워주고 드러내는 과정, 그리고 양끝을 잡아 그 중을 백성들에게 실행하였다. 양쪽 대립된 극단적에서 가장 이상적인 중을 잡아서 그것을 현실 정치에 활용했다는 것이죠. 그게 무슨 말일까요? 보겠습니다. 은악이 양선. 은악하면 은은 감추답니다. 감춘다. 악은 좀 좋지 않은 점, 나쁜 점들은 감춰두고 대신 좋은 점은 양, 떨칠 양입니다. 즉 선은 높이고 악은 줄이고 이 좋은 점은 자꾸자꾸 키워주고 나쁜 점은 줄여두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점차 좋은 점만 드러나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자신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이 말은 상대의 모든 말을 들어가면서도 나쁜 점은 조금 좀 개선점은 찾아주고 그 중에 상대의 그 말 중에 좋은 점들은 막 키워줍니다. 그럴 때 은악이 양선입니다. 좋은 말이지만 둘 중에 은악 양선 둘 다 필요한 거죠. 양선에 좀 더 가치를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기 양단, 양쪽 단, 양끝입니다. 이런 의견, 저런 의견, 많은 의견들 있잖아요. 그럴 때 확 나눠지는 마지막 양끝에 그것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 A라는 지점, B라는 지점 중에 가장 좋은 점 대 가장 적절한 이 최선의 상태를 잡아서 백성들에게 그것을 실천한다는 거죠. 용중. 자, 용중은 많이 쓰입니다. 용중. 중을 잡아서 그것을 용쓰다. 중에 그런 자세를 말하는데 가장 적절한 상태, 치우치지 않는 중도, 지나치지도 않고 미치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를 넘어서는 중의 자세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공자가 중용의 도리를 실천하기 어렵다는 그런 내막에서 쭉 말을 나올 때 쓰는 일부의 내용이었습니다. 순임금은 공자는 순임금을 가장 높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순은 아마도 크게 지혜로우신 분이신 듯하다. 지혜. 어떤 사람이 지혜의 조건을 갖느냐. 순임금은 묻기를 좋아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주 묻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도 주변에게 그것이 무슨 좀 더 좋은 아이디어가 없을까 하고 묻기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일상적인 쉬운 말을 살피길 좋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했던 말 중에 그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이렇게 자신의 전달을 해주기를 이런 것을 상당히 즐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부족분을 좀 더 채워나가려는 그런 리더의 자질을 갖추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쁜 점은 덮어두고 좋은 점은 드러내주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이 듣고 그 중에 좋은 점을 자꾸 좀 더 앞세워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양쪽에 대립된 의견이 서로 엇갈렸을 때 그 끝을 양쪽의 끝 이걸 잡아서 백성들에게 중도 최선의 가운데 가장 적절한 이 중에 가장 적절한 상태를 실현해줬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야기나 토론할 때 너무 극단적인 대립으로 빠지기 쉽습니다. 그럴 때 이 의견도 좋고 저 의견도 좋은데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좋은 의견이 무엇인가 그 점을 선택해서 실현시켜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지나치지도 않고 미치지도 못하는 그 최선의 삶을 실현했던 순의 자세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공자는 순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닮아가야 된다면서 은악이 양선,
악을 숨겨주고 선을 드러내준다는 양선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양끝을 대립된 양끝의 가장 최적의 상태를 찾아가는 중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생활하면서 주변의 상대방에서 가장 좋은 점들, 그 점을 어떻게 하면 자기 것으로 소화할까, 그것을 어떻게 하면 실천할까, 이런 자세를 배울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